18세에 등극하여 연호를 영락이라 하였다. 태왕의 은택은 황천에 미치고 위무는 사해에 떨쳤다. 하지 아니한 것을 쓸어버리자 사람들이 그 업에 편안히 하게 되었다. 나라는 부유하고 백성은 은성하며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다. 하늘이 돌보지 않아 39세 나라를 버리고 떠나시니 갑인년 9월 29일 을류에 산릉으로 옮겨 모셨다. 광개토 대왕릉비. 안녕하세요. 전지적 역사시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광개토 대왕릉비에 기록되어 있는 문구입니다. 오늘의 역사 주제는 무엇일까요? 한국사에서 세종대왕과 더불어 대왕이라는 칭호로 가장 자주 불리는 군주, 바로 광개토 대왕입니다. 4세기 말 18세라는 어린 나이로 고구려의 제19대 왕으로 즉위해 대대적인 정복 사업을 펼친 정복군주. 백제의 한강 이북 지역은 물론 드넓은 만주벌판, 남쪽의 왜구까지 격퇴하며 가장 활발한 영토 확장을 했던 군주. 이러한 외치는 물론 내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끊임없는 전쟁에도 백성들의 안정을 위해 애썼던 애민군주. 바로 오늘 고구려의 위대한 정복군주이자 정복군주라는 이명에 가려졌지만 애민군주의 모습까지 갖추었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4세기 후반 고구려의 북쪽 사냥은 검은 먹구름처럼 불안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백제는 한강 유역까지 세력을 넓혀 고구려의 목줄을 옥죄었고 북방에는 끝없이 밀려드는 거란과 선비족이 호시탐탐 고구려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지켜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북쪽의 넓은 대륙을 거쳐온 이민족들의 위협이 끊이지 않았고 남쪽에서는 백제가 전성기를 누리며 고구려의 영토를 넘보고 있었죠. 국운이 위태로웠습니다. 그 무렵 고구려에는 왕실의 피를 이어받은 한 소년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담덕. 후일 광개토 대왕이라고 불릴 이 소년은 고구려의 영광과 고통을 함께 경험하며 자랐습니다. 담덕의 집안은 전투로 얼룩져 있었고 그의 어린 시절은 외부의 침략과 전쟁 속에서 어두운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담덕은 단순히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린 눈에는 어른들보다 더 강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고구려에는 전쟁의 상처가 깊이 배어 있었지만 담덕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은 할아버지 고국 원항의 죽음이었습니다. 고국 원항은 고구려를 지키기 위해 백제와 맞섰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던 근초공항은 고구려를 몰아붙였고 끝내 고국 원항은 백제군에 의해 전사고 맙니다. 왕위 계승자인 담덕의 아버지 고국 양왕은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의 시신을 마주해야 했고 소년 담덕도 그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어린 담덕에게 이 장면은 단순히 왕가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할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그는 왕가의 책무와 고구려를 지켜야 하는 자신의 사명을 깊이 새기게 됩니다. 담덕은 고국 원항의 죽음이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고구려가 강해져야만 하는 이유임을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에게서 아버지와 할아버지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결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는 담덕뿐 아니라 고구려 전체가 대격변을 겪는 시기였습니다. 서쪽에서는 선비족의 후연이, 동쪽에서는 거란과 숙신이 고구려의 국경을 흔들었고 남쪽의 백제는 한강을 넘어 고구려의 중원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구려는 단순히 방어에 그칠 수 없었고 반드시 공격의 기회를 찾아야 했습니다. 담덕은 이런 고구려의 현실을 보며 성장했습니다. 매서운 북풍 속에서 그는 자신의 나라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그 속에서 백성이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직접 보아야 했습니다.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고구려 백성들은 피난길에 올라야 했고 강을 넘어온 적들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는 이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담덕은 그들이 고통과 울음을 보고 들으면서 점차 강인한 의지를 다져나갔습니다. 나라를 지켜낼 힘을 갖춘 왕이 되겠다는 소망, 고구려의 대지를 누비며 백성의 안녕을 지키는 영웅이 되겠다는 결심이 담덕의 가슴 속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384년 소수림왕이 후사 없이 사망하자 고국 양왕이 뒤를 이어 즉위하게 되었죠. 그리고 고국 양왕의 아들이었던 담덕은 386년 태자로 책봉되었는데 그가 바로 고구려의 제19대 국왕 광개토 대왕입니다. 그리고 391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즉위하며 고구려의 대역사가 시작됨을 알렸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불과 18세였습니다. 광개토 대왕의 제1시 칭호는 영락 대왕이었습니다. 영락은 고구려의 독자적인 연호로 광개토 대왕이 즉위한 391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영락은 영원히 즐거움이 있다라는 의미로 그의 치세 동안 번영과 안정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사실 당시는 중국의 연호를 같이 쓰는 게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왕들과 달리 광개토대왕은 독자적인 연호를 썼던 것이죠. 이는 강력한 왕권과 자주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즉위후 그의 시호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고구려의 영토와 세력권을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즉위하자마자 귀족들이 사병제도를 철폐하여 군대를 통일시키는 등 정복전쟁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예성강을 경계로 그동안 일진 일퇴를 거듭해온 백제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기 시작했죠. 즉위 1년 후 392년 7월 군사 4만 명을 거느리고 백제의 북쪽 병경을 공격하여 석현성 등 10개의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강 이북의 마을 다수가 고구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같은 해 강개토대왕의 말머리는 북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는 거란을 정벌하여 전쟁포로 500명을 사로잡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란족에게 잡혀갔던 고구려의 백성 만 명까지 구했습니다. 이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을 7월에 남으로 백제를 정벌하여 10개의 성을 무너뜨렸다. 9월에 북으로 거란을 정벌하여 전쟁포로 500구를 사로잡고 또 본국의 잡혀간 백성 만 명을 불러서 타일러 돌아왔다. 삼국사기. 광개토 대왕릉비 비려 전성 기록에는 광개토 대왕이 몸소 군사를 이끌고 나가 토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되찾아온 고구려 신민들은 14년 전인 378년에 거란이 고구려 북쪽 8개의 부락을 약탈해간 사건과 관련지어 해석됩니다. 이때 잡혀간 포로의 수가 만 명에 달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거란의 약탈은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즉위 원년 거란의 정벌을 능비에 기록된 395년 비려 정벌과 같은 사건이라고 추론하기도 하죠. 겨울 10월에 백제 감미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 성은 사면이 가파른 절벽으로 바닷물이 둘러싸고 있어 왕이 군사를 7길로 나누어 20일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삼국사기. 같은 해 10월 승기를 탄 광개토대왕은 다시 남진하여 백제의 전략 요충지인 난공불락의 요새 관미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습니다. 20일에 걸친 포위 끝에 얻어낸 값진 승리였죠. 이로 인해 백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12월 백제의 진사왕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설과 추측들이 많은데 많은 사학자들은 진시황이 타살되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진사왕이 사망한 후 아신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이 아신왕은 유독 일본과의 친선관계 유지를 중요시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아신왕의 백제는 빼앗긴 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영락 3년 7월 아신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로 쳐들어옵니다. 이에 강개토대왕도 직접 정예기병 5천기를 이끌고 수곡성 밑에서 싸워 격퇴합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이듬해 8월에도 백제의 장군 진무가 다시 쳐들어오자 광개토대왕은 직접 군사 7천명을 이끌고 폐수의 진을 치고 격퇴했죠. 이때 백제 측 사상자가 8천명이었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와 고구려 본기에는 수급 8천여개를 노획했다라고 나오고 백제 본기에는 죽은 자가 8천명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백제 아신왕의 도전은 계속되죠. 그해 11월에 아신왕은 폐수에서의 대패에 보복하고자 직접 군사 7천명을 이끌고 한강을 건너 청목령 밑에 이르렀지만 때마침 폭소를 만나 군사들이 죽어나가자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한산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백제는 오로지 고구려만을 보고 있었지만 광개토대왕에게 백제는 그저 지나가는 관문에 불과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백제뿐만 아니라 거란 또한 고구려의 확장을 위한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영락 5년 광개토대왕은 거란과 비려를 정벌하기에 본격적으로 개마무사들을 참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거란은 하나의 집단으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는 비려를 토벌하기 위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부산과 부산을 지나 염수에 이르러 그 세계 부락을 격파합니다. 사실 일부 학자들은 김부식의 삼국사기 내의 거란 정벌과 광개토대왕릉비의 비려 정벌을 동일한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 보기도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어서 광개토대왕은 398년 숙신을 정벌했습니다. 그는 고구려 동북방 변경으로 한 부대의 군대를 파견해 숙신족을 순찰하여 남녀 300명을 포획하였는데 그 이후 결국 숙신족은 고구려의 조공을 약속하고 내정을 보고하며 고구려에 복속되었죠. 결국 광개토대왕은 동북 국경지대가 안정되는 상을 만들어 태왕으로서의 그 위상을 다시 한번 떨치게 되었습니다. 영락 6년 거란과 비려, 패려를 토발한 광개토대왕은 본격적으로 백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백제 수도로 진격했고 수로와 육로 양면으로 진공하여 아단성, 미추성, 대산안성, 고모로성 등 수십 개의 성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아신왕은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신왕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군대를 성 밖으로 보내 응전하려 하자 광개토대왕은 아리수를 건너 한성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백제의 군대가 격퇴되고 한성이 포위되기에 이르러 처지가 곤란해진 아신왕은 광개토 대왕에게 항복하고 남녀 천명과 세포 천피를 바쳤습니다. 지금부터 태왕 폐하의 영원한 노객이 되겠습니다. 백제 아신왕. 그는 노객이 되겠다는 맹세를 하며 고구려에 굴복하였죠. 이 전쟁의 결과로 광개토 대왕은 백제왕의 아우와 대신 10명을 인질로 잡아오는 대정가를 올리며 당당히 수도인 국내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영락 8년 광개토 대왕의 칼날은 다시 북쪽을 향해 나아가며 크고 작은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광개토 대왕의 북볼로 인해 백제의 아신왕은 다시 한번 이빨을 드러냅니다. 고구려에 대패하여 노객의 맹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가 안 됐던 것이었을까요? 근성의 아신왕, 그는 399년 가야, 외와 함께 고구려와 친하게 지내는 신라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구려가 장악하고 있는 대방고지도 침공해왔죠. 이에 신라는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하였고 광개토 대왕은 보병과 기병으로 구성된 5만 명의 대군을 편성하여 신라로 진군시켰습니다. 고구려군은 남서경에서 백제, 가야, 외 연합군을 몰아내었고 신라성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 왜군은 금강가야 종발성까지 퇴각하였는데 고구려군은 금강가야 지역까지 쫓아가 왜군을 격퇴시켰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때부터 금강가야의 세력이 급속도로 약해졌다고 판단합니다. 금강가야가 주도하던 전기가야 연맹이 급속도로 약해지고 대가야가 주도하는 후기가야 연맹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개토 대왕은 백제, 가야, 외 연합군을 물리치고 신라를 구원하게 됩니다. 이후 고구려군은 100여 년 동안 신라 땅에 머물며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신라는 고구려에 조공하는 고구려의 보호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가 바로 경주 호우청에서 발견된 호우명 그릇입니다. 호우명 그릇 밑바닥에는 을묘년 국강상 광개토 지호태왕 호우십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죠. 이를 통해 광개토 대왕의 장례를 치른 이듬해인 을묘년 415년에 추모 행사가 거행되었고 거기에 참석했던 신라 사신이 고구려에서 이 그릇을 받아 왔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렇게 주변의 지속적인 침략을 받아 고구려의 구원 요청을 보냈던 신라가 이후 고구려를 꺾고 삼국의 주인공이 되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이름 미래의 일, 당시 고구려는 남쪽으로의 세력 확장과 함께 서방으로의 진출도 꾀했습니다. 당시 고구려의 서쪽에는 모용씨의 후영국이 있었습니다. 후영가는 396년 모용부가 후연왕으로 즉위하여 광개토 대왕을 평주목 요동 대방이 국왕이라 책봉하는가 하면 400년에는 후연의 사절을 파견하는 등 한동안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400년 후연은 고구려의 사신이 무례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전쟁의 명문으로 내세우며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고구려의 북방을 침공해 남서성과 신성을 점령하였고 양국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죠. 이에 광개토 대왕은 후연에 대한 보복전을 감행합니다. 402년에 요하를 건너 멀리 평주의 중심인 숙근성을 공격하고 평주자사 모용기를 도망치게 했습니다. 404년에도 후연을 공격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요동성을 비롯한 요하 이동 지역을 고구려의 영토로 복속시키죠. 또한 후연왕 모용이에 의한 405년 요동성 침입과 406년 목조성 침입을 격퇴함으로써 요하 이동 지역에 대한 장악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며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로서 자리잡게 됩니다. 영락 14년 백제, 가야, 외국이 다시 대방계로 침입했지만 평양에서 출정한 광개토 대왕에게 또다시 괴멸당하게 되었죠. 영락 17년 광개토 대왕은 5만 군대를 동원하여 후연을 다시 침략하였고 후연 군대를 격파하고 막대한 전리품을 노획하는 것은 물론 돌아오는 길에 후연의 6개 섬도 점령했습니다. 광개토 대왕이 중국의 산둥성의 중심을 둔 남연의 왕 모용초에게 천리마 등을 보내며 적군을 깨한 것도 후연을 견제하기 위한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방으로의 진출은 408년 후연을 멸망시키고 등장한 북연과 우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일단락되게 되었죠. 비슷한 시기에 후연군까지 공격하여 함락시켰다고 전해지는데 후연군은 지금의 베이징 근방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 기록에 따라 베이징 일대까지 정복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410년 고구려의 동북방에 위치한 부여인 동부여가 고구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두고만 볼 광개토 대왕이 아니었죠. 결국 고구려군은 파죽지세로 동부여의 수도에 이르렀고 동부여를 항복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때 동부여를 떠받드는 오부가 고구려에 투항했고 고구려는 64개의 성과 1400개의 마을을 공파했습니다. 바로 이전에 고구려가 상대한 후연은 서방지역에 있었다면 동부여는 그 정반대인 동북방면에 있었죠. 즉 광개토 대왕은 동서남북 사방을 가로질러가며 정복전쟁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전쟁은 고구려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정복 사업을 펼친 결과 광개토대왕은 재위기간 중 64개의 성과 1400여개의 촌락을 점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구려의 영역을 크게 팽창시켜 서쪽으로는 유화, 북쪽으로는 개원에서 영안, 동쪽으로는 혼춘, 남쪽으로는 임진강 유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업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고구려의 영역을 크게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내정의 정비에도 힘썼죠. 그는 장사, 사마, 참군 등의 중요한 관직을 신설했는가 하면 역대 왕릉의 보호를 위해 수묘인 제도를 재정비했습니다. 수묘인 제도는 왕릉을 지키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었지만 광개토대왕은 고구려 왕릉 수묘인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 또한 걱정하여 수묘인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묘지기들에 대한 걱정뿐 아니라 과거의 고국 원왕의 환도성 전투로 인해 미천왕의 능이 전현의 모용황행에 독을 당하고 시신을 참탈당했던 일로 인해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수묘인 구성은 광개토대왕이 일생 동안 잡아온 노비들이 주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수묘인 제도를 정비한 구체적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대강 정복전쟁이 마무리된 이유로 보입니다. 수묘인 착취 자체가 대부분 피정복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평양의 9개의 사찰을 창건하여 불교를 장려했죠. 당시 절은 현재처럼 단순한 불교 건축물이 아니라 고구려의 제이보처럼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역할을 겸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왕권 강화를 위해 소수림왕과 고국 양왕처럼 불교를 적극적으로 장려했던 광개토대왕 제위기를 생각해보면 9개나 되는 절을 평양에 건설했다는 것은 꽤 의미심장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호국 불교의 또 다른 예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구려의 천도 또한 광개토대왕이 주도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기록에서는 광개토대왕 대에 안악궁 건설을 시작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지만 안악궁이 427년에 완공되었는데 규모로 보아 장수왕 즉위 후 10여 년 남짓한 시간 동안 지었다기보단 광개토대왕 때부터 이미 공사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런 기록들로 보아 평양촌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환을 이루려 했다는 대사업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광개토대왕이 장수왕 때 단행되는 평양촌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이 편안했으며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다. 정복군주 이름에 가려진 애민군주로서의 광개토대왕을 잘 보여주는 기록이 아닐까요? 단순히 드넓은 영토를 정복한 업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했던 대왕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약 1600년 전이 넘는 과거에 있었던 광개토대왕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배우게 된 것일까요? 바로 광개토대왕릉비 덕분입니다. 1880년에 발견된 광개토대왕릉비에는 광개토대왕의 활발한 정복 사업이 기록되어 있으며 평생에 걸쳐 64개의 성과 1400여개의 촌을 공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발한 정복전쟁을 펼치던 고구려의 위대한 왕은 413년 39세의 젊은 나이로 승하였습니다. 영락 22년 광개토대왕께서 서거했다. 414년 9월 29일에 그의 아들인 장수왕이 광개토대왕릉비를 세우며 국강상 지역의 산릉에 매장하였다. 그리고 그의 능과 생전의 훈적을 기리는 광개토 대왕릉비가 아들 장수왕에 의해 414년에 건립되었는데 현재 중국 지린성 지안현에 남아있습니다. 당시 고구려 백성들은 물론 현재의 우리까지 광개토 대왕의 자주성과 강력한 국력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반면에 중국에게는 치욕스러운 과거로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였을까요? 중국은 고구려는 물론 한반도의 역사가 자국 역사의 일부라는 동북공정을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 타국의 문화까지 자신들의 문화라는 문화공정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역사는 누군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마주하기 싫은 진실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에 가득 찬 사람들은 진실을 왜곡하고 숨기려 하죠. 인간은 역사를 통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끊임없이 자문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은 과장이 아니죠. 하지만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미래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침묵하며 기다리면 언젠간 그들의 역사 왜곡이 멈출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식과 역사적 자부심을 가지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강건함을 가장 크게 보여줬던 광개토대왕. 우리는 위대한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고구려에 대한 그의 진심과 노력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지적 역사시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